예! 시원히 머리 대봐. 거기 있을 때 머리 말하지. 오, 대박. 얼굴 갖다 대봐, 옆에. 우와, 이제 얼굴 말해요. 예! 예! 아, 예전에. 네. 스윙스 씨를. 리액션을 해가지고. Yeah, the rapper! The rapper를 리액션 해가지고 조회수가 대박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유명한 유튜버 한 분을 좀 그 운동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굉장히 또 이 유튜버의 운동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상천외하고 그냥 재미나고 좀 그 와중에 또 운동도 잘하고 해가지고 아, 많은 분들의 또 이슈가 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형님이 또 이게 30년 경력의 또 보디빌더로서 수많은 어떤 운동 유형들을 보셨을 텐데 어우 되게 궁금한데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Let's get it.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우 어, 이게 음악이 그 스타크래프트 나오면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그쵸. 어 근데 이분하고 이게 음악이 좀 되게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캐릭터 같아요. 어 진짜 뭔가 잘 어울리는 프로토스 캐릭터 같아요. 어, 우와. 이게 몇 킬로? 190? 8 reps. The full squat. 오 쫙쫙 잘 내려가는데요? 예. 아니 저 히어첼하고 저렇게 와 와 이 사람 와. 참고로 이분이 유대티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무슨 춤이 이건? 와, 오, 둘, 셋, 넷, 네. 네. 와, 우오. 아, 이렇게 때 둥근. 오, 오. 장난기도 있는데요. 오, 와, 이거 저런 거 나도 못하는데 저거. 100까지 올리시네요. 와, 아, 진짜 대단하다. 와우, 와. 오, 되게 유연하네요. 어, 네. 어, 와. 이건 또 어떤, 오, 스트레칭도. 되게 유연하게. 특이하죠. 어, 이거 동물 걷기 아니, 이건 뭐. 이게 개코 원숭이 네, 아니야? 네. 저렇게 오. 하면, 이게 허리에 좋아요, 저. 오. 어, 벤치 할 때도 딱 견갑골 딱 바로 무게 밑에 딱 끼워놓고, 그 다음에 발 안쪽으로 치면, 오, 좋아, 좋아. 참고로 다리 한쪽이 안 좋은 상태예요. 아, 그래요? 지탱이 안 되는 데도. 와, 우와. 몇 킬로예요, 지금? 135kg요. 오우, 야. 풀 레인지 모션. 풀 레인지 모션. 와우. 브라노라이. 오우. 낙포. 오, 뭐야? 오우, 거시기. 낙포하다가 저기 머리랑.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래 알도 깨져버렸어요. 정사. 유니티 출신. 오, 충성 벤치프레스. 오우. 오우. 로프. 오, 와, 진짜 세다. 10kg 몸판 끼고 와. 머슬업을 하네요. 와. 와. He's a strong dude, man. 진짜 센데요, 저거. 저거를 나는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나는 저거는 그냥 한번 해주세요. 아니, 저는 안 할 겁니다. 못 하니까. 어, 할 수가 오. 유니티. 와, 아, 어, 멋있다. 대단해.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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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유연하시고 되게 유연하시면서 또 힘이 기본 베이스 힘이 되게 좋은데요? 우와 와우 멀리 뛴다 하체 힘이 엄청 좋네요. 하체가 아, 용수철이네 거의. 오 15kg 15kg 머리 지금 우와 210kg 와 와 풀스쿼트 같은데요? He's a strong man. 오, 슛! 오, 우와, 올렸어. 와, 씨. 봐, 휘는 거 봐요, 진짜. 밀리터리 프레스 90kg. 90kg. 클린 앤, 오, 바로. 클린 앤 절 크네요, 이게. 와, 거의 와. 쫙 올리고. 와, 세시다. 와, 코어도 어마어마하네. 컴밴데드 210kg. 오, 네. 와, 와 가볍게 올리는데요, 그냥. 네, 네. 저 정도면 그냥 진짜 셉니다. 와, he's a strong man. 그리고 사람들이 광고하고 있는 게 여기에 입을 막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 호흡이 쉽지가 않은데. 어, 근데 지금 이거를 점프 스쿼트. 점프 스쿼트는 130kg요.
와, 이 사람 진짜 다리 세다. 점프 스쿼트 130이에요. 어이, 뭐야 이건 또? 한쪽으로. 와. 와. 우와, 이 다리 다 올리고. 아, 저거. 와. 유연성. 진짜 유연하다. 밸런스도 되게 좋은데. 와, 저거는 여러분들 저거는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와. 와 정지 스쿼트. 정지 스쿼트. 정지. 어. 와. 아예 텐션 없이. 그렇죠. 반동 없이 반동 그냥. 그렇죠. 스프링 같이 하는 거 그렇지. 그냥 딱 정지했다가 바로 올리고. 신업 40kg로 40kg 끼고. 와. 에이브레. 40kg를 턱걸이를 열들. 아 진짜 세시네요. 맷돌. 오. 와. 저걸 롤 맷돌 롤을 하다니. 와. 와. 스트레칭도 제일 잘 될 것 같고. 돌. 와 이거 어마어마한 코어 근육이 있어야 가능한 운동인데. 네 맞아요. 그런 중량을 하니까 자동으로 코어가 세지 않을까요? 네. 와, 수모 대들. 오, 야. 킬릿 맨. 와. 와, 이걸 올라가시네. 와. 휠체어 타고 위에 중량이 있는데 그걸 올라가시네. 와. 팔 힘이 되게 세시네. 그냥 다 힘 다 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세 사람 같아. 세 사람. 네. 스트롱맨. 우와. 와,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보기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군복 입고 있으니까 멋있습니다. 딥스 90kg. 끼고. 90kg 지금? 와, 그리고 엄청 내려가요. 그냥 깔짝이 아니에요. 깔짝이 아니에요. 90kg면 100 200파운드. 와. 200파운드 딥스. 와. 어 대단합니다. 나도 200파운드 저거는 안 해봤는데. 와 레벨업. 와씨. 와 네. 엄청 세시네. 와 진짜 대단한데. 오우씨. 자세가 완벽해요 다. 응 그러니까. 네거티브도 확실히 주고. 쫙 완전히 그냥 풀 스쿼트 다 내려가 버리네 그냥. 와. 와. 입에 못 쓰고 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진짜 대단하죠. 우와 드래곤 플래그 형님이 네. 영상 리뷰하신 거. 네네. 네. 끝났습니다. 와 이게 7분 50초 정도 영상인데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봤어요. 와 저 유쾌함 속에 강력함이 숨어 있으신 분이에요 진짜. 형님 보시기엔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지금 놀라신 표정인데 진짜로. 장난 아닌데요. 네. 힘도 엄청 세신데. 네. 와, 그게 무슨 이게 뭐 말로 표현 이게 무슨 만화 캐릭터 같아요, 그냥. 카툰 캐릭터 같이. 예. 네. 그죠? 쇳덩어리로 만든 사람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얼굴도 혹시 사이보그 아니에요? 그 판타스틱 4에 보면은 네. 실버 서퍼라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아예 그냥 그 온몸이 그 약간 사이보그 실버로 만든 그런 사람처럼 그런 거 같아요. 운동 영상들이 좀 약간 재밌어 보이는데 엄청 다 고난이도고 엄청난 수련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냥 아무나 따라 쓴 게 아니에요, 저거는. 그 금방 저렇게 될 수는 없어요. 저거 네. 진짜 좀 오랫동안 운동을 해야지 저게 그쵸. 가능한 거지. 그죠, 그죠. 네. 그럼 형님 보시기에 좀 약간 그 신선하거나 하고 좀 이렇게 좀 인상 깊었다라는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나요? 아까 딥 할 때. 아, 딥에서 꼬셔. 90kg면 네. 한 파운드로 한 200파운드 되거든요. 네. 200파운드를 이걸 메고 딥을 그것도 막 보니까 8개 했나요? 4개 했는데. 아 그래요? 엄청 와 깊게 내려가고 와 저도 예전에 뭐 딥 할 때 막 네. 100파운드 이렇게 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뭐 하고 막 하긴 했는데 와 저 정도면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스쿼트도 210kg 2 랩스. 네네네. 완전 그렇죠. 내려가잖아요. 완전 풀 동작으로 내려가고 막 근데 뭐 스쿼트나 막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저도 옛날에 많이 했고 막 해가지고 아니 360kg 네. 하셨으니까 350kg 네. 하셨으니까 막 턱걸이 있잖아요. 네. 올라가는 거 턱걸이를 원숭이 같아 원숭이 턱걸이를 저기 스트레이트 암풀 다운 하듯이 스트레이트 암풀 다운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전거근이 얼마나 센 거예요 그러면? 전거근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죠. 이거는 스트레이트 아플 다운으로 그 자기의 몸무게를 몸무게 플러스 알파를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잘해요. 그죠? 너무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네. 근데 제가 아니 그냥 아예 시도도 안 하는 어떤 네. 그런 운동 막 하고 막 그 스트레칭이나 뭐 준비 운동 막 이런 것도 네. 뭐 되게 특이한 것도 되게 많이 하시고 아,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와. 제가 고백하자면 사실 오늘 운동을 쉴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영상 보니까 갑자기 모티베이션이 확 되면서 아 저 이거 영상 촬영하고 운동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진짜 모티베이션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티베이션 받았습니다. 10 reps. 근데 아까 좀 아쉬운 게 그 다리가 다치셨더라고요. 아 다리 네. 다쳤는데도. 그래서 개인적인 마음에는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또 다시는 좀 안 다치셨으면 좋겠다. 다치는 거하고 되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뭘 해도 안 다칠 것 같아 그 사람은. 너무 센 것 같아요. 와 너무 영상 잘 봤고요. 아 성함이 김계란 씨라 그랬나? 네. 네. 영어로는 와. Egg Kim. Egg Kim. 와 Mr. Egg Kim. 영상 진짜 잘 봤고요. 제가 모티베이션을 제가 오히려 받았습니다. 와 그리고 앞으로 정말 계속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계속 더 부각시켜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와 저한테도 지금 벌써 너무 모티베이션이 됐습니다. 네. 야, 앞으로 되게 그 뭐 열심히 계속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좋은 모습 계속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ou're Iron Man. You're Iron Man. 다치는 거는 어울리지 않아요. Man of Steel. Yeah.